여름이면 여러 캠프가 열리지만 장애 아이들이 갈수 있는 캠프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트하트 재단이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플룻 연습에 빠졌습니다. 높은 도에서 낮은 도, 하늘과 반음 차이의 오르내림 등 기본기부터 다시 잡아줍니다.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집중 훈련. 잘 따라와 준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막 힘이 들어가 있고 막 저기 릴렉스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소리 연습 다 시키니까 끝에 가서 확 좋아지니까 너무 행복하죠. 하트하트 재단이 마련한 발달 장애 청소년 음악 캠프는 현악과 관악, 타악 등 13개 파트별 교육을 2박 3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하루 7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훈련에도 학생들은 힘든 내색이 없습니다. 친구들이랑 캠프 연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전람회의 그림, 명성 경곡 할수 있어요. 집에서 혼자 연습해온 아이들에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연주하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같이 그 합주를 하거나 그 어떤 단체가 있어서 이렇게 뭐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뭐 파트별로도 그렇고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캠프에는 기존의 오케스트라 단원과 전국에서 온 청소년 8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50여 명의 연주가와 교수진이 재능 기부로 참여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고 그거를 경험을 하고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사람과 쉽게 어울리기 힘든 아이들. 그러나 음악과 더불어 함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